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옥시젠 낫 인클루드, 산소 미포함, 저번에 1회차 때 얼음, 프로스티 플래넷 완성을 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로켓, 이제 우주 로켓 엔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공부를 해왔어요. 정말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해외 레딧부터 해가지고 고인물들의 영상부터 해가지고 정말 버그부터 해가지고 다 막 여러가지 것들 봐왔고 1회차 때 많은 분들께서 댓글에다가 많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한번 다 해보면서 로켓 엔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회차 때 했던 거, 자 이제 새로운 게임,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생존, 여러분 클래식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저는 스페드 아웃은 약간은 좀 힘들기 때문에 클래식으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맵 선택을 하시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한 위성, 금속 풍족, 지질 활성, 좋죠? 이거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하고요. 이 시드 제가 밑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영상 밑에 더보기 정보란에다가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놓을 테니까요. 만약 저랑 똑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생존 클래식 클릭하고 오셔야 됩니다. 게임 시작. 우선은 선택을 딱 한 다음에 여기다가 굴착, 여기다가 농부, 여기다가 연구자 확 놓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굴착과 건조 기계도 괜찮긴 하다. 아니야, 근데 기계인데 기계가 감소되면 안 되잖아. 여기는 재배랑 사육, 재배랑 사육을 놓도록 하고요. 여기는 연구, 굴착, 건조, 그 다음에 농업, 축산, 그 다음에 과학, 두더지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얘를 군다, 여기다가 기프티아, 여기다가 마이클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단, 여기 군단 로켓 가자. 군단 로켓 가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오케이. 오, 에탄올 여기 딱 있네요. 에탄올 좋은데? 우선 에탄올 여기 하나 있고, 시작하자마자 좋은데 하나 발견했네요. 어쨌든 이쪽으로 빨리 내려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타일로 해야 될까? 우선 이렇게 파고 여기다가 가구 놓고, 야 가구 놓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위에도 우선 좀 없애고 집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 파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화장실 여기다 배관 놓고 뒷간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아, 이게 아직 못 파는구나. 여기 아직 화성암 이런 거 아직 못 해줘? 그럼 이쪽에다가 지금은 나무로 해야 되겠죠? 우선은 이쪽으로 파고 내려가야 되겠네. 이쪽으로 파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약간의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여기다가 하나 놓고 하나 둘 셋 넷 기준점을 여기 잡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됐다. 의학 나왔죠? 여기다 이제 세면대를 우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이제 왼쪽 지시로 놓고 흙 넣어주면은 되니까요. 이거 해놓고 처음 시스템은 이거죠. 딱 처음은 이걸로 끝. 그 다음에 이쪽 사다리 파고 내려가.
최우선으로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하나씩 더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고 우선은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되고 얘는 이게 최우선 그 다음에 굴착이 최우선 그 다음에 만들기 두 번째 얘는 재배랑 사육을 제일 먼저 하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겠죠 우선은 마이클은 이제 연구를 우선으로 하고 똑똑하니까 과학 10이에요 굴착도 얘도 어느 정도도 하니까 그 다음에 연구 다음에 작동이 아니라 정리 화장실 비우고 이거 하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또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연구를 안 할 때는 이거는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화장실을 가장 먼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일을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 약간 좀 좁게 가죠 이렇게 좁게 가고 여기다가 그냥 공원문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위아래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격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만들어야 돼요 연구 스테이션 딱 보시면 이제 연구 스테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여기다 만들 게 아니라 밑에다 옆이나 밑에다 이렇게 뚫었고요 이제 여기서 연구 잠금 해제 이걸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하시고 지금 쭉 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재료들을 밑에다가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쭉 한 곳에다 모아놓으면 재료가 좋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쭉 내려가고 갖고 와 그치 갖고 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뿅 됐다 그 다음 이제 설립이 보시면은 여름 액화기 이거를 지금 여기다 놓아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을 떨어뜨려서 여기다 이제 수조를 만들 거고 그럼 여기쯤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세 개 정도 놓아주시면 되니까 우선은 하나만 만들어도 되겠죠 자 만들어 그래야 니들 화장실을 쓸 수 있다 자 빨리 만들어라 여기 파고 여기도 우선 이렇게 네 칸 파고 여기다가 눈탈 우선 이렇게 만들고요 어차피 여기 못하니까 빼고 파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연구시설 우선은 연구시설 만들고 밑에다가 그거만 먹거리? 자 이제 네 번째 인원 볼까요? 네 번째 인원은 보면은 진짜 얘는 괜찮은데? 얘가 아깝다 주방 위협 요리 안 하면 되고 공기 소비 장식 마이너스 15 와 얘 아까운데 주방 위협 조리 속도 요리 안 시키면 되니까 상관없고 식품 사기 마이너스 플러스 1 뭐 이 정도는 상관없고 공기 뭐 공기는 상관없겠죠? 얘 봤죠? 얘 우선은 재배 재배로 해서 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이제 여기다 가구 하나 더 놓아주시면 되고 우선 여기다 놓죠? 뭐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거 스테이션 놓고 연구 스테이션 하나 놓고 어차피 또 바꿀 거니까요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전력 놓고 배터리 하나 이렇게 놓고 와이어 놓고 여기다 세 칸짜리 여기다 하나 놓은 이유는 이제 다른 거 큰 거 놓을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여기다 그거 만들기로 했죠 집 집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버그성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공간물 이렇게 두개 놓고요. 두개 놓고 보면 여기가 16타일 방 타일을 보시면은 여기다 공원을 놓을 거기 때문에 공원 최대 타일이 12타일이네요. 그럼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최소 타일이 12타일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됐죠? 12타일 됐고 여기다 야생식물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천천히 진행을 할 거고 이건 이제 32타일 이 정도구나. 32타일 이 정도면은 여기다가 이제 또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어주는 애막 심어주는 애 있잖아요. 걔를 데려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 여기가 문제인데 단단함 여기다 하나 못 심어요. 25짜리 경도 단단함에다가는 못 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5까지는 가능한가? 아마 여기까지는 가능하구나. 25까지는 가능하구나. 그럼 여기다가 심어주면은 되고 두개 심고 하나 둘셋네개 심으면 되고 여기 안 파면 되겠죠. 여기 안 파면은 되니까 우선 여기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돌아다니게끔 하면은 될것 같고 가구를 몇개 놓을 수 있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놓을 수 있네요. 방 크기가 따로 크게 없죠? 막사는 64타일까지. 됐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우리는 계속 팝니다. 연구. 이거, 야, 우선 이거부터 하자. 야, 연구. 연구부터 만들어. 그 다음에 연구 스테이션 열렸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제외 박스 해야 돼요. 제외 박스 하고. 모드. 제가 지금 모드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모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여러분, 모드를 제가 몇 개를 다운받았습니다. 모드 업데이터. 모드를 최신 버전으로 무조건 업데이트를 해주는 이제 모드 업데이트라는 모드예요. 그 다음에 세팅 체인지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 사다리는 다른 것, 채굴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량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다리 같은 것을 수리, 자동 수리 같은 것을 금지할 때 일일이 하나씩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쭉 드래그 해가지고 한 번에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모드. 그다음에 리서치 이게 우선 예약하는 거. 연구 예약하는 거고, 스타맵 이거는 이제 그 우주 이제 로켓 쏠려면은 우주 행성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거 예약하는 거라고 하는데 전안 해봐서 아직 모릅니다. 그다음 비걸 카메라 줌 아웃 이건 이제 좀더큰 지도 볼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거 싱크 큐어 포 싱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거는 이제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애들이 그냥 세면대에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쳐 나와버리는데 이거는 줄 서게 해주는 거예요. 나 손쉽게 빨리 비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패스트 세이브 이거는 이제 세이브가 이제 쭉 사이클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축적이 돼요 데이터가. 그거를 없애주고 빠르게 세이브를 해줄 수 있는 모드라고 하는데 안 해봐서 몰라요. 그다음에 블루프린트 픽스 해가지고 이제 이거 블루프린트는 아시죠?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모드. 그 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시프트를 누르면은 예약 시전이 가능해져요. 이거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이거 하시고, 이게 시프트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은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우선 예약이 되어 있어요. 숫자가 써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 이거 세석기 이걸 해야 이제 다른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액체 파이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만 우선 진행을 하면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배터리는 아직 안 해도 되겠다. 아 이거 다 사라지네. 에이 우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우선 화장 그 먹거리 그 다음에 이쪽 와서 쇠석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 슈퍼컴퓨터 두 번째 거 연구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총 7개 예약 연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더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식량, 여기다가 이제 재배 박스를 이렇게 빠바바바박 놓고 여기다 식량을 키워야 되겠죠? 식량 알베오베라인가? 아니 알베오베라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밑에다가 여기 뚫어야 돼요. 여기를 우선은 뚫어서 여기도 우선 이렇게 뚫어주시고 여기다가 알베오베라를 막 심어줘야 됩니다. 더 내려가야 되겠죠? 더 내려가도 되겠다. 더 내려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넓게 넓게 써야지 좁게 사용하면은 피곤해지니까 이산화탄소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우선 산소량 보시면은 괜찮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어느 정도 지어졌다 싶으면은 오케이 뚫렸죠? 뚫렸으면 우선 이렇게 놓고 이게 더 캐발해요. 그다음에 이제 소모품을 놓아주시면 이거 없애고. 이제 식당도 하나 놔줘야 되겠구나. 이제 보니까 식당 우선은 여기다가 쓸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식당을 놔줄까? 여기다 우선 식당 놔줘야 되겠다. 가구 놓고 여기다가 나중에 옮겨주면 되니까요. 이게 식탁 놓아주시고 그다음에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됐나 봐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전력 와이어 이렇게 놓아주시고 아직 연구가 지금 되고 있네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이거 하게 되면은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 이거 하면은 건물 완료되고 식탁 놓고 그다음 여기다가 먹거리 전기 식품 놓아주시고 여기다 전기 그릴 놓아주시면은 되고 네, 먹거리를 우선 여기다 하나 뺄까? 우선 뺄까? 있을 필요가 없는데 아직은 먹거리 가져와서 먹으라고 해요. 우선은 나중에 다시 새롭게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 전력, 와이어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걸 만든 이유는 전기가 있으면은 연구 속도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아하, 제가 배워왔기 때문에 이거 또 만들면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장실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절연 타일이 필요합니다. 오우, 천둥친다. 절연 타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 타일, 절연 타일. 내가 화장실을 빨리 갈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는 제가 물 만드는 법을 몰라가지고 좀 헤맸는데 1회차 해보니까 물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좀 빨리 가도록 하고요. 이제 볼까요? 과연 좋은 애가 있을까요? 요리! 요리 없네? 큰일 났다. 여러분 요리가 없습니다. 이야 요리 없어. 옷잘 아무거나 한번 찍어줘야 되나? 이거라도 그냥 받고 의사, 장식, 굴착, 기계는 안 해도 되니까 의학과 창의성이 있으니까 얘를 받을까? 굴착까지 있으니까. 아니, 우선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먹거리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기술에서 그냥 아무나 우선은 이거를 해가지고 우선 아무거나 찍어도 되니까요. 이거 찍은 다음에 어차피 남으니까. 나중에 그 바꿔주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그릴을 놓고 이거 파이크 영구적으로 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먹거리가 부족해요. 샤벨이랑 페미칸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곧 있으면은 먹거리 때문에 애들이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먼저 해주고 그다음 여기다가도 오케이. 여기다 이제 비료도 만들었고요. 너는 왜 거기서 먹고 있냐? 식중독은 걸릴 일은 없습니다. 현재 식중독 걸릴 일은 없고 여기서 이제 곧 오염된 물이 쌓이잖아요. 오염된 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추운 데다가 추 어차피 바로 얼어버리니까 배관 하나 놓고
놓아주시면은 되니까요. 여기도 이제 오 여기 있다. 쭉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고 여기다가 사다리 놓고 애들 추워하니까 여기 뭐가 있는지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다 캐요. 일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되고 아 여기다 사다리 여기 사다리 놓으면은 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쪽에서 아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려나?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뭐 사다리 타고 넘어갔다가 오게 되고 이런 씨앗들 이 씨앗들을 그대로 또 써먹어야죠. 써먹어줘야 되고 이쪽도 있네요. 이쪽도 가가지고 씨앗 써먹고 에탄올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에탄올 있다. 여기도 에탄올 있고요. 이 맵 괜찮네요. 맵 괜찮다. 우선 먹거리가 확보된 다음에 이제 애들을 불러야 돼. 지금은 굶어죽기 딱 좋습니다. 지금 먹거리 하나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굶어죽기 딱 좋은데? 오케이 비료 됐고 이제 오염된 흙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되고요. 지금 이런 거 함부로 못 캐죠. 탄소 여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캤다가는 큰일 나고요. 식당도 이제 워터쿨러까지 됐고 연구 계속하고 있고요. 우선 1단계 연구. 연구가 역시 높다 보니까 연구하는 속도가 빨라요. 탁 가면서 이쪽 연구했으니까 하면서 이제 절연 타일까지 가게 되면은 절연 타일 나오면 이제 여기다가 절연 타일 딱 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절연 타일 딱 나가지고 잠깐만 절연 타일 딱 나가지고 여기다가 물칸을 만들 거예요. 물칸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화장실을 만들까? 여기다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오케이 여기다 에탄올 위에다 만들어도 되겠구나. 여기다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거 푸셋이 없애버리고 깔끔한 걸로다가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에탄올이 여기 있으니까 에탄올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아니다 에탄올 어디 있다 하지? 에탄올 어디 있다 하지?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하고 일단 바닥 정리하고 하나 둘 안되는데? 안되는데? 약간 좀 문제가 생기겠는데 여기 어쨌든 우선은 레이아웃 보시면은 오케이 큰 회관 됐고 놓고 여기다가도 알베오베라 여기 쭉 놓아주시고 여기도 알베오베라 여기다가 놔줄까요?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오케이 되죠? 여기다 이제 알베오베라까지 놓아주시면은 산소 이산화탄소들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부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파자. 이렇게 알베오베라 심어주시면 이제 여기다가 이산화탄소 없어지게 되겠죠. 여기다 이제 좀 더 놔도 될 것 같고요. 흙이 여유가 되면 이렇게 놓아도 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재배박스를 좀 더 이렇게 놓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안 놔도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이렇게 놔줘도 되고 이제 여기 락커 뒤지기 여기 락커 뒤지기 빨리 가서 뒤져. 제발 따뜻한 옷이 나오길 빌어. 방한코트 너 입어. 오 또 방한코트. 우리 추워하는 애가 누구죠? 마이클이었나? 마이클이 추워할 거예요. 오케이 마이클 됐어요. 그 다음에 오아슈트 방한코트 하나 더 있다. 와우 운 좋은데요? 맵 괜찮다. 여기 방한코트 여기서 3개 나왔어요. 방한코트가 이 맵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추워가지고 얘네들이 막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방한코트만 입으면은 이제 날아다닙니다. 자 입었니? 그것도 놔줘야 되겠다. 하나 설비 놓고 목재 히터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 과연 이제 여기는 요리. 오, 야, 괜찮다. 조리도 있고, 기계류, 특수부 착용도 있고. 근데 느리게 배워. 상관없잖아. 느리게 배우든 말든. 요리 있으니까. 그리고 숙련도 있으니까. 3등급 있으니까 1, 2등급만 하면은 바로 기계류 돌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 괜찮은데요? 어, 괜찮다. 어차피 얘한테 과학 시킬 건 아니니까. 느리기 배움. 아, 얘 좋아. 받아. 얘도 받아. 오케이, 콜. 이제 다섯 개 됐고, 진눈깨비를 얻을 수 있으면은 얻는 게 좋아요. 어, 이렇게 가서. 어, 뭐 괜찮죠? 위로 가면 되니까. 여기 안 파면 돼요. 안 파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파죠? 어, 괜찮아요. 좋죠, 뭐. 쭉 가가지고 여기도 이제 진눈깨비 수거해 놓으면 되고, 여기도 이제 위쪽으로 쭉좀 올라가고 옆에 파면서 옆라인 파면서 사다리를 여기 화강암이죠? 화강암, 화강암 사다리로 해가지고 쭉 여기까지 좀 올라가 볼까? 뭔지 모르지만, 야. 딱 여기까지. 10주기 해가지고 초반 플레이를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다가 이제 이쪽 좀 파가지고, 이쪽을 좀더 파가지고, 화강 만들고 더 들어가도 되죠? 이쪽으로 좀더 쭉,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도 되겠는데? 여기다가 화장실, 아니, 여기다가 화장실, 밑에다가 샤워실 놓고, 여기다가 물체, 그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거, 뚱땡이, 옷감. 지금 옷감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제 춥지가 않아가지고 옷감이 필요하진 않은데, 이제 우주복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우선은 여기다가 화장실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여기다가 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하고, 이게 두 번째죠? 절연 타일을 만들게 되면은 하고, 그러면은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절연 타일까지, 절연 액체 파이프까지 되면은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이다.